네,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초가을 기운이 물씬 느껴지며 선선하겠지만 낮 동안 기운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8도, 대구는 29도로 어제보다 4, 5도 정도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도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출근길 하늘 대체로 맑은 상태지만 현재 강원과 경기 북부 지역에는 안개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몇백 미터 안팎까지 좁혀져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에 구름만 간간이 지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면 서울이 16.8도, 대전 16.9도, 광주는 18.9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거의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 청주 27도, 광주 29도 등 대부분 30도를 살짝 밑돌겠고 낮 동안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이번 주말까지도 별다른 비 예보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초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